지금도 우리 지금 기자들하고 검사하고 지금 엄청 싸우고 있는데 네. 태블릿의 모든 조작 증거를 파악할 수 있는 이미징 파일을 법원이 우리한테 주라고 명령한 지가 한 달 넘었는데 네. 안 주고 있어요 지금. 근데 이것들이 안 주면서 갑자기 막 검사를 막 바꿔가지고 막 전임 검사 후임 검사 서로 폭탄 돌리게 해가지고 서로 모르겠다고 해서 잡아떼고 있으니까 폭탄 돌리기 지금 검사 3명이 폭탄 돌리기 하고 있어요.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대검찰청에다가 예를 들어 인수인계 할 때 정확하게 증거를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대검찰청에 지금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검사들 한 달이 넘었어요. 한 달이 우리가 지금 법원 명령을 받은 지. 근데 아직까지 안 가져와요. 그러니까 그리고 명령을 한 부서가 재판부 지금, 그럼 지금 저 지정이 돼 있나요? 아니 법원이 검사한테 명령을 했는데 네. 이 검찰이 이 명령 받자마자 검사를 싹 다 바꿔버렸어요. 그러니까 인수인계 한다면서 서로 모르겠다고 지금 한 달을 배째고 있는 거예요 지금. 그것만 받으면은 태블릿 안에 있는 모든 이 파일들을 우리가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네. 조작 다 잡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그냥 미친 척하고 배째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앞으로 저 명령을 이행을 안 하고 안 지키면 우리 전 대표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? 아니 결국은 받아내죠. 내가 검사실 문 차고 들어가서도 받아오죠 당연히. 어차피 줄 거 매를 벌고 있는 거죠. 우리 재판이 11월 지금 5일 잡혀있거든요. 그 전까지 무조건 받아 들어가야죠.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을 하실 건 없습니까? 이제 뭐 이제 좀 나오셔서 아니 나오실 때가 됐죠. 네, 됐죠. 네, 네. 이제 문재인 임기가 이제 뭐 1년인데 제 생각에는 12월 정도에 대법 판결 내릴 거고 네. 그러면 3.1절이나 그때쯤 나오시지 않을까. 근데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좀 명예롭게 나오느냐. 그치. 이제 막 문재인이가 막 시위 베푸는 수가 나오느냐 그 명분 싸움만 남은 거죠 이거. 대표님 그 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봐도 될까요? 네, 네. 지금 그러면 다음 재판에서 쟁점이나 네. 현재 증인들은 지금 어느 정도 좀 지칭이 되어 있나요? 증인은 일단 우리가 국가수 이 분석관을 신청을 했는데 아 그러려면 우리가 이 태블릿 이미징 파일을 갖고 우리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내놓고 있으니까 증인을 연기시켰고 우리 김한수하고 그 김한수하고 조작을 같이 한 검사 3명을 다시 신청했죠. 지금 현재 지금 신청되어 있고 받아들인 사람 누구누구인가요? 국가수 연구관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연기했고 새롭게 김한수하고 검사 3명을 신청했거든요. 네. 지금 그거는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. 그건 아마 11월 5일 날 결정할 것 같습니다. 네, 김한수 증인 채택은 11월 5일 날 결정이 되나요? 네. 근데 뭐 100% 왜냐하면 이 재판부가 이제 감을 잡았어요. 아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. 그래서 우리 쪽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있어요. 그 결정적인 게 태블릿 이미징 파일 제출 명령서 낼 때 검찰이 4년 동안 숨겨왔거든요. 그거를. 네. 그걸로 이미 끝난 거예요. 이 사건은. 이제 그 조작 증거를 우리가 이제 주게 되니까 네. 그래서 재판부가 협조를 다 해주고 있죠. 네, 지난번에 그 김한수가 그 검찰에서 그때 그 미증인가요? 그걸로 그 고소하셨죠? 그때 자기가 요금 냈다는까지 확인했죠? 네, 다 확인했어요. 네. 근데 자기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요금을 낸 게 이 네. 돌아가신 그 이춘상 보좌관이 연락 와서 내라 그랬다고. 그러니까 이 인간은 말만 막히면 무조건 돌아가신 사람 들고 나와요. 네. 세 번째 이춘상 보좌관 판결 지금 벌써. 그 하여튼 요금을 낸 것까지 확인한 거 아닙니까? 네, 네, 냈다고 인정했어요 김한수가. 그 다음에 요금을 내고 사용했다 그러는데 그 사용하는 주체가 그 문맥상으로 보면 김한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요금 내자마자 2분 만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네. 뻔한데 그럼 지금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검찰 쪽 얘기는 김한수가 요금 낸 다음에 2분 뒤에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특징을 못해요. 그러니까 원래는 최선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? 네. 근데 최선이 썼다고 말을 못하고 이제 누군가 사용했다고 말을 바꾸고 있어 검사에서 검사들이 이제 최선 사용 논문에 대해서 이제 막혀버린 거죠 여기서. 그러니까 그 김만수 진술상으로 보면은 요금을 낸 다음에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지금 검찰에서도 답을 안 하고 있는 거죠. 정확히 명시를 못하고 있는 거죠. 예. 구태해버렸죠 검찰이. 그러면 근데 요금 낸 사람이 뭐 당연히 그 사용 요금 내자마자 2분 만에 쓴 놈이 네, 누구겠냐고 그 너무 명확하니까 네. 김한수가 요금을 냈고 김한수가 요금 냈지만은 2분 뒤에 최선이 썼다는 말을 못하니까 예 네. 네, 그냥 누군가 썼다고 나버렸어요 이제는 네. 이제는 그렇게 나버렸죠. 네, 그럼 변 대표님 지금 현재 재판 그 과정을 봤을 때 이 태블릿 PC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이 문제를 밝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규명됐다고 아니 이제 단어 다 왔죠. 다 구분우선 넘었고 이제 결국 이미징 파일은 언제 받냐만 남았거든요. 근데 뭐 10월달 안에 받지 않겠어요. 그 내가 하여튼 검사실을 문 차고 들어가서 받아올 거니까 네, 그거 받으면은 이제 우리도 포렌식
그 전문가를 맡겨서 분석하면 끝이죠 뭐. 그 이미지 파지는 검찰 거하고 국가수거. 예. 국가수거 두 개 다 받. 두 개 다 주라고 한번 명령했는데 지금 둘 다 지금 숨겨놓고 있고 전화 안 받고 뭐 씨, 휴가 갔다 그러고 이러고 있거든요. 그요. 네. 아이 그 국가수도 마찬가지인데 쳐들어가면 되죠 뭐. 앞으로 재판이 상. 예, 태블릿은 끝났어요. 예. 태블릿 끝났어요. 한둘 안에 다 밝혀집니다. 아무튼 어려운 싸움을 긴 싸움 참 잘 하셨습니다. 네. 잘 하셨고 성과가 완전히 간증. 그래서 우리 그 탄핵 모였었던 분들도 아 이제 탄핵 무효는 어렵겠구나 뭐 이러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. 예, 네, 태블릿 밝혀지면 다 엎을 수 있으니까 예, 예, 충분히 가능한 뭐, 싸움이에요. 근거가 다 뭐 나와 있는데 뭐 한 푼도 먹은 게 없고 뭐 그다음에 뭐 저 태블릿 PC 나와 부르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데. 무효 아니겠습니까? 네, 네. 그러니까 네. 저 탄핵 몇 첫 단추 껴지는 거니까. 이제 다시 그러면 복권 하는 얘기도 뭐 가능하지? 아니 복권은 뭐 이런 쪽으로 가능한데 문제는 문재인이가 임기를 너무 많이 채워놔가지고 뭐 4년을 해버렸으니까 문재인이가 이게. 아니 그 당시에 이제 그 남은 네. 임기 있지 않습니까?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.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이제 총선 전에 문재인을 끌어내리면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걸 다시 소급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. 문재인 너무 오랫동안 해먹어서.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다시 돌려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그 문제는. 말씀 고맙습니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 예, 예, 수고하십시오. 예. 네.